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 미국에서 영국으로 여행을 한 하러 간 한 사람이 사고가 나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그 방에 이렇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갔는데 같은 방에 이제 영국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 사람이 친절하게 미국 사람인 거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Did you come to die?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영국 사람들은 today를 발음을 아 발음을 to die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 사람이 들을 때 어떻게 들려요? 죽으러 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Did you come to die? 이렇게 우리가 하루는 우리 에스더나 다미니가 일본어를 잘 이렇게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폴이 나도 일본어 좀 이렇게 다미니가 영어 일본어 나 잘한다 하니까 해봐 일본어 말 일본어로 막상 해보라 그러니까 다미니가 뭘 말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더니 제가 그랬죠. You are 이빠이 재수 없어. 그런데 다 웃는데 폴이는만 안 웃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네. 안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보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는 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바뀌지도 않고요.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많이 바꾸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보느냐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뭘 하냐면 학교에서 학교 공부, 교육이란 걸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가 보이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 revelation, 하나님이 reveal하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That's the word.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면 그죠? 내가 알아들을 수 없으면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 보이시는 것만 못 보는 그죠? 이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문제를 주십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내게 있는 문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거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말이죠.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보게 You must see this. 이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통하는 거라. 이게 통하지 않는 그죠? 이것만 안 되게끔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그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몸의 몇 프로가요? 7, 80%가 물이에요. 물. 사람의 몸에서요. 피가 콜라병 하나 있죠? 콜라병 하나만큼만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도 사람은 죽어요.
생명이, 이 몸의 생명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진 것이지 이게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 사람 우리 저 승룡이 저 또노바니 눈이 예뻐. 아이 잘생겼어. 근데 그거는 내 눈이에요. 나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 뭘 말해주냐? 하나님이 내게 그런 몸을 주실 거예요. 내가 영이 어디 있냐?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냐 할 때 이런 몸을 가진 영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존재.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이거를 사람이라고 해요. 동물은 이 영이 없어요. 혼은 있어요. IQ도 있고 생각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게 영은 아닙니다. 영은 뭐라고 말하냐면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걸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존재해요. 영적인 축복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인 것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나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한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도 없어요. 나는 나밖에 없어요. 이 가치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부모님이 몸을 주셨지만, 그죠? 부모님을 통해서 몸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죠? 그러나 나는 원래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나는 죽으면 없어지냐? 그죠?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버렸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뭐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해요. 또 죽는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질 않습니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술 때 수술복 옷 입고 수술 때에 누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잘 몰라요. 우리 훈이나 이제 호영이, 라이언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죠?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한번 죽는 이 문제를, 그죠? 이 죽음이 원래부터 우리가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들려지고, 그죠? Listen to me. Listen.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그대로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뭘로? 성령으로, 영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2장 9절에서 10절에 이 축복이 나에게 와 있고 내가 이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알게 하시는 은혜를 두고 이게 나한테 지금 어떻게 와 있고 내가 앞으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갈 것이냐를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축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하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네가 원하는 그것을 뭐든지 내가 그대로 네게 해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뭐 이런 건 빼고 저런 건 빼고 그런 거 없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거 내가 준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한 게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조상이,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거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나오게 될 거다. 자, 문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유는 뭘까요? 문제를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제가 알던 이렇게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이 차 타고 동물원에 이렇게 놀러 가면 저게 뭐야? 저 코끼리야. 왜? 애들이 질문을. 왜? 아, 코가 기니까. 왜? 그 뭐예요? 코가 길게 하나님 만들었겠지. 왜?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자꾸 대답하다가 자꾸 왜 그러니까 몰라. 그러면 또 그 끝날 줄 알았어. 아니 왜? 왜 모르냐는 거지. 그러면 너는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해? 이제 네. 왜? 이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속에 있습니다. 이거 이 속에서 이 모든 걸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묻고 답하고 합니다. 이걸 잘하게 하려고 교육도 시키고 이게 힘이 있어서 이 힘으로 이 지혜로 이걸 지혜라고 해요. 이 지혜로 세상의 리더들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고 있어요. 그 승용이 괜찮아. 잠이 와도 그 누가 그러더라고. 이 시간 잠이 오냐 지금?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니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자, 지혜. 이 지혜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힘. 이걸 자꾸 키워주는 게 교육입니다. 왜? 그래야 더 행복해지니까. 더 원하는 거 자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그죠? 학교 공부하기 싫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 더더구나 애들 그죠? 예배 오기 싫고 뭐, 다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 왜? 그죠? 왜? 이걸 놓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줘서라도 그죠?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나라고 하는 가치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인 그죠? 가장 근본 문제인 영적인 문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한번 죽는 게 정해져 버렸어.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딱 갖게 됐을 때 나라는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약속을 안 해.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뭐 했냐? 그리스도를 뭘로 보내셔? 이 여기로. 이 몸을 가진. 그죠? 내가 이 몸을 가졌잖아요. 몸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했냐?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져버렸어. 이게 상관이 없는 그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버리죠.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두셔가지고, 그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죠? 요거밖에 없는 이거를,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요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여기.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요 모든 것에서 요거밖에 모르는, 이걸 뭐라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ime and space. 모든 사람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 갖고 살아가요. 이거의 다른 말이 뭐냐? 모든 사람 나는 뭐 이걸 두 모든 사람은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 그래요. 어떤 게? 편견과 선입견. 견이라는 게 개란 말. 두 마리의 개. 편견. 선입견.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틀, 프레임. 나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생각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다 여기 있어요. 이걸로는 하나님이 주신 문제인데 이 문제 해결이 달아. 그러면 행복할 줄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문제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거에 대한 근본 해답 이걸 이 문제부터 해결해 버리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힘이 있냐.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라. 그래서 십자가 얘기만 해도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예수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싫어하더라도 그건 싫어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 뭐가 되냐?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는 가장 근본 능력이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를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했으니까 이 싫은 거라.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고 돼 있고 헬라인이라고 돼 있어요. 헬라인이 한국말로 뭐냐?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란 나라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그 사람들 헬라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헬라인이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다 이방인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는 뭐 예수가 뭐 필요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네. 그럼 미련해 보여요. 쓸데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세요.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내가 죽는 그죠? 내가 그렇게 죽는 그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끝나는 문제가 내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 이 오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놨지만 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누가 나한테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라고 얘기하세요. 저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네. 다시 살아나신단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살아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보이시는 축복입니다. 알게 하시고 보이시는 걸 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십자가가 복음이라면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네 진짜 문제는 이거야. 너한테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그건 네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건 문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왜?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알 길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려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 보이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하고 안 통해. 그러면 다 웃는데 나는 안 웃어요. 다 재미있는데 나는 재미없어요. 왜 그러냐?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난 인조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 어떻게? 오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할 때만 내가 그리스도 해야 그것도 이걸 통해서 진짜 뭐요? 모든 문제 해결.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가 그죠? 가장 근본되는 문제가 내가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내가 영의 사람인데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태어났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내가 오늘 여기 왜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내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원하는 게 있어요. 문제 해결돼야지. 그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게 뭐가 됐든 그죠? 무엇이 되었든 다 응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예요? 우리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합니다.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억도 안 나, 생각도 안 날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 이게 소중하다는 눈이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하지 않는데 보여주지 않아요. 희한하죠? 나 그리스도 알아.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거든. 내가 그리스도 안 하면 이 일이 내게 안 일어나. 안 중요해. 그 이 일이 중요해지려면 내가 그리스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매일 그리스도 하는 이게. 왜? 나와 함께 계시잖아.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아니야. 알던 게 아니에요. 내가 전혀 모르던 거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만 나에게 알게 하신다. 그럼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게 지속으로 매일. 그죠? 매일 일이 일어나야 된다 얘기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나를 먹어야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계속해서 오직 아 이거는 그리스도 할 때만 되는 거구나. 여기에 눈을 떠버려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되면 아 이게 분별이 되는 게 시작합니다. 아 이게 영이고 이게 육이구나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게 아니고 이걸 제대로 되게 하시려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축복이 전부 사단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주셨던 건데 사단이 속여가지고 홀라당 자기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홀라당 다시 다 회복시키셨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 다시는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사단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나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죠? 이것도 힘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움직여요. 이 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이 언약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힘이면 이 모든 것을 다 뭐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내가 네게 수행하겠다. 약속하겠다.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사실. 이보다 큰 힘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전부 다 감춰버리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그죠? 이 복음을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너무 모든 거 다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다이아몬드가 필요 없어요. 내가 응애한 태어난, 그죠? 아기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엄마 저시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 엄마 품에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내가 어른 됐는데, 아직도 엄마 저시면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와 있고 내가 어디 있느냐가 세 가지 언약으로 2021년도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요? 분별하도록. 그게 파수꾼입니다. 이게 적인지, 이게 육인지, 영인지, 그죠? 이게 사단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를 속이는 사단인지 구분조차 못하면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왜 주셨는지 내가 보는 관점에서 세상이 아는 이거 영이 죽어버렸어. 원래 갖고 있던 문제 속에서 헤매면 절대로 뭐 안 되게 돼 있어요. 문제 해결돼도 문제라. 그런데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됐어도요.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해결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축복이 되게 하나님 바꾸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키우려면 이 힘이 누구 건데? 우리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놨어요. 다만 이거는 오직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할 때 이것을 알게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요것만 안 되도록, 아마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 딱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것만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삶 속에, 매일 속에 요것만 안 되면요. 여러분 알잖아요. 동그라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럼 알죠? 그런데 여기 1이 딱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1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이거 많이 그리면 열심히, 그죠? 열심히 하면 좋잖아. 시작은 했는데 일이 여기 있네? 내가 여기 있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그죠? 뭐든지 항상 여기, 그죠? 이 축복을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알던 게 아니야, 이렇게요. 네가 아는 거, 보는 거, 그거, 그죠? 그걸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서 귀중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필요 없다도 아니고 이게 가치 없다도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시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 뺏겼어요. 왜? belong to 사단. 사단이, 그죠? 우리를 속여서 자기 말 듣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아비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늘 일이 여기 있는 거라. 늘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여기고 살도록. 그래서 뭐만 안 되게 만들어버렸냐? 내가 이 그리스도만 내 삶 속에, 그리스도, 주님, 이 시간만 못 가지도록. 그러면 절대 보이시는 축복을 내 삶 속에 가지지 못해요. 그러면 자, 바꿔서 봅시다. 내가 어린아이는 젖만 먹으면 좋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내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갓난아기예요. 내가 정말 이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직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난 그리스도. 자, 이때까지 사단이 제일 막았던 게 이건데 내가 내게 매일 나 그리스도. 요 시간에 먹으면 배부르잖아. 행복하잖아. 내게 알게 하시는 축복.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거든. 이걸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게 돼. 그러면 너무 좋지. 이건 이거고. 아, 이거고. 이게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첫 번째 언약인 파수꾼으로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의사가 하는 거, 의사가 수술하거나 환자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혈압 재고. 그죠? 확인하는 거 있어. 항상 하는 거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의사는 순서가 중요해요.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수술하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그죠?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걸 약속해 놓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엄마 젖만 먹으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죠?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이제 깨끗하게 씻고 그죠? 내가 밥도 먹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의사로, 영적인 의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되면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을 나를 대신 보내서 네가 가면 내 백그라운드인 하나님 나라가 네가 있는 거기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237이고요. 그 빈 곳을 살리는 그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든 언약의 시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게 되길 원합니다. 그게 뭐냐? 괜찮아. 잠이 오냐 지금?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진짜. 자도 괜찮아. 그거는 이거고 알게 하시는 은혜. 내가 어디 있느냐. 요 시간을 항상 가져야 돼. 내가 그리스도 하는데 잠이 와.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하는데 시달려. 내가 잠도 잘 못 자겠고. 괜찮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내 원래 그랬던 있던 이것과 상관없는 내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약속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요것만 안 되도록 속이는 존재가 잠도 안 자고 역사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못 이기는 대신에 속입니다. 못 이기니까. 그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속았는지. 우리가 뭐에 속았는지. 알고 보면 욕심 때문이거든요. 이거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이기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을 오직 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이게 보여야, 그죠? 모든 문제가 확 달라집니다. 이 보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이 축복이 와 있어요. 단, 내가 그리스도 할 때 이 자리에, 여기에, 오늘로부터 내가 이것을 매일 할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죠? 내 매일의 이 시간이 계속해서 행복하고 내가 이때 힘을 얻는 이게 알아지기 시작하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더는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게 있어요. 매달리면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걸 사단이 뺏어갑니다. 그거 가져도 소용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지만 주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 하는데 졸리고 아무 감각이 없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내가 그걸 매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냐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보이시는 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이걸 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버려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다니까.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너는 사단한테 속하지 않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사단 말을 듣고 있어. 상태가. 그게 나한테 익숙하고 그거밖에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줘서라도 네가 그렇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요거를 영으로만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리지만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다시 미션, 그죠? 결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매일 내가 그리스도 하는 이 시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도 내가 그리스도, 주님. 왜?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어디 가버리신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주님 하는 이게 계속해서 있어야 돼. 그러면 나로 알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고 이를 통해서 일어날 일이 뭐냐? 세 가지 축복. 뭐라고요?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 아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진짜네. 정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